자, 지난번에 부싯돌로 불 피우기를 해봤는데요. 부싯돌로 불을 피울 때 가장 중요한 도구인 탄화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탄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탄화면을 만들 때는 우선 이렇게 불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뭐 거꾸로 된 거지만 불이 있을 때 다음부터 불 붙일 때 쉽게 하기 위해서 탄화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. 탄화면을 만들 때 이렇게 면재질에 뭐 수건이나 옷하고 이렇게 맥주캔 두 개면 됩니다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이 맥주캔을 반으로 자를 텐데요. 적당하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하나를 준비하고 또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맥주캔 두 개를 잘라서 준비하고 이 수건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 냄비 이렇게 냄비가 아니라 이 맥주캔 안에 넣으면 되겠습니다. 적당한 크기로 면을 잘라서 준비해서 맥주캔 안에 이렇게 말아서 넣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맥주캔을 꾸겨서 이렇게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불 위에 올려놓고 이 깡통이 한 5분 정도 지나면 새카맣게 타면서 속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불 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탄화면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안에서 면이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. 이 불을 마지막으로 꺼주면 탄화면이 이제 완성되겠습니다. 원래는 그냥 식혀도 되는데 저는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. 됐습니다. 이제 서바이벌 상황에서 이 탄화면을 사용해서 부싯돌로 불을 붙이면 되겠습니다.